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JMI의 톤밴더들을 다뤄봤었는데, 네. 사운드에 매료됐었죠. 좀 그 저희가 그때 좀 충격을 좀 받았죠. 왜냐하면 이 크기와 이 가격을 우리가 과연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렇죠.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사실. 아마 형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닥 기대라기보단 이게 뭐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라는 마인드로 사실 봤었다가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네. 절실 깨달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장님을 졸라서 JMI 이펙터를 추가로 두 대 더 그렇습니다.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JMI에서 제작이 되는 마크2 톤밴더. 네. 지난번에 마크2 프로페셔널 를 네.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마크2 톤밴더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MI사의 최근 버전으로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불려지는 비틀즈의 레볼루션과 키본 러닝 같은 사운드를 기본적으로 네. 가지고 있는 페달입니다. 이 최근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출시가 된 지가 좀 된 제품이에요. 그렇죠. NOS-OC75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어 마크2 프로페셔널에 비해 좀 더 부드러운 드라이브 게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레이 해머라이트 캐스트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JMI 톤밴더와 마찬가지로 페달마다 개별적인 넘버가 매겨집니다. 지미 페이지와 제프백 사운드를 원하셨던 연주부자분들이라면 이번 편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전원이 9V 배터리로 공급이 됩니다. 네, 없습니다. 한 개 앰프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레벨, 이펙트 전체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지금 보시면 어택, 퍼즈의 강도와 범위를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네. 컨트롤 패널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마크2 프로페셔널과 동일한 컨트롤 노브를 가지고 있어요.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지미 페이지와 제프백 사운드가 난다니까. 네. 네. 일단 어택을 좀 줄이고요. 네.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어우, 소리가 좀 많이 작아지네요. 좀 레벨을 좀 더 올릴게요. 어택이 굉장히 지금 별로 많이 준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네. 되게 시원한 소리가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다뤄봤던 프로페셔널보다는 약간 하이가 뭉뚝한 느낌을 그러네요.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페셔널보다 이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어요. 뭐냐면 가격 차이도 크게 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제 취향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59만 8천 원의 네.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조금씩 사운드 더 들어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죠. 어택을 좀 높여볼게요. 뭐 사실 뭐 노브를 뭐 딱히 뭐 할 게 없습니다. 네. 네.
제프백 할아버지처럼 칠 순 없지만 일단 손가락으로 쳐봤는데 확실히 그 느낌이 아 이게 이 JMI 회사 거를 리뷰할 때 참 좀 많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크기와 이 가격이랑 심지어 이 지금 배터리 이 형태가 네. 지금 이 시대에 전혀 와닿지 않는 형태예요. 지금 페달에. 근데 이제 소리가 납득이 되니까 이게 참 그쵸. 애매해지죠. 이 그리고 이 톤밴더 퍼즈 계열의 페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마크트 프로페셔널 모델을 다룰 때도 은총 씨도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이 손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연주를 하면서 뭔가 이 신기하죠?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연주를 하는데 같은 기타로 연주를 해도 다른 드라이브 페달보다 이 뭔가 손맛이 네.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를 말씀을 어렵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택을 한번 끝까지 네. 줘보도록 할게요. 어택을 끝까지 주고요. 네. 그리고 톤 메이킹까지 해가지고 네. 조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레스폴로 한번 갈아타보도록 하죠. 지미 페이지 사운드를 아는지 일단 멋있습니다. 기타를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훌륭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빈티지 페달을 회로도 그렇고 케이스까지도 그대로 복각한 페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뭐랄까 올드한 사운드나 아니면은 예스러운 사운드 혹은 이 로파이한 사운드만 네.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는 뭐 굉장히 어떤 음악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을 해도 맞습니다. 어려움 없이 멋진 사운드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이게 어쨌든 여러분 이게 가격 접근성 자체가 퍼즈 페달 하나에 접근하기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께서 그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즈 페달에 이제 현영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빈티지함 때문에 좀 겁을 먹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내가 좋아하고는 있지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톰밴더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JMI 제품 처음 리뷰를 이제 시리즈를 할때 말씀드렸던 게그 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시다가 꽂아 또 이제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 주시면 사실은 상관없으나 이게 지금 뭐 보시다시피 LED도 없고 파워 공급선도 없고 등치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점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마크2 톰밴더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클래식카의 감성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뭐 자동차 매니아 분들 중에 그 클래식카 매니아 분들 그렇죠. 많이 계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연도에 특정 모델들을 굳이 구하서 그 차를 아주 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도 그 몰고 다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뭐안 되는 기능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블루투스 안될 거고요. 뭐 연비 나오겠어요. 그리고 때 때면은 청소하러 가야 되고 수리하러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 페달이 그렇게 불편함을 줄 만큼 수리를 자주 해야 되고 그런 페달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없는 게 많은 거죠. 근데 하지만 그 클래식카의 감성을 느끼는 것처럼 이 예전에 그 사운드적인 거를 현대적으로 잘 녹여낸 이 빈티지 페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멋스러움을 잘 녹여낸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불편해도 대체 불가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좀 불친절한 페달임은 분명해요. 무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가격도 네. 그렇고, 뭐 사이즈 네. 그리고 LED도 없고 배터리로만 그렇습니다. 구동된다. 하지만 그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운드가 나지 않는가. 그리고 요 사운드는 598,000원에 요 사운드는 요거밖에 못 낸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대체 정리를 불가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9.5, 8.5.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 역시나, 이 만점을 주기에는, 아. 약점이 너무나 큰 페달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그, 최근 들어 조금씩 더, 이제, 이펙터 타임즈가 어느새 지금 진행된 지 2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요즘 따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페달은, 웬만하면 요즘 페달은 다 사운드가 좋다. 그럼 저는 이제 조금 더 약간 좀 안칼질이 좀 물어뜯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LED 크기, 가격, 무게, 그리고 무게, 그리고 파워가 배터리, 없는 거. 이 다섯 가지의 불편함은 꽤큰 숫자인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뭐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소리는 그냥 10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불편한 점 때문에 좀 깎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JMI의 이펙터를 추가적으로 다뤄볼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만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